자, 유튜브, 트위치, 아그드강. 예, 오늘 해볼 게임은 뭐냐? 롱맨 7을 해볼 거예요. 롱맨 7을 현황을 한번 도전을 해보고자 해요. 일단, 롱맨 7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1995년에 슈퍼패미컴으로 처음 발매된 롱맨 넘버링 시리즈예요. 클래식 롱맨 넘버링 시리즈입니다. 물론, 슈퍼패미컴으로는 롱맨 X 시리즈가 먼저 처음 선보이긴 했는데, 클래식 롱맨 시리즈로는 95년에 슈퍼패미컴으로 롱맨 7이 이때 나오게 되었죠. 93년에 패미컴으로 나왔던 8비트 마지막 롱맨 시리즈, 롱맨 6 이후로는 처음 슈퍼패미컴으로 나온 넘버링 시리즈예요. 이거를 한번 현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롱맨 7을 한번 현황을 해볼까 하는데, 지금 일단 스토리, 지금 인트로가 나오죠? 인트로 한번 보고 갑시다. 이왕 시작한 김에. 그 닥터 와이디를 롱맨 6 끝날 엔딩 무렵에 저기 뭐 깽판을 쳐놓은 것 때문에 약간 그걸 했죠. 포획을 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저기 뭐야, 알게 모르게 닥터 와이디의 저기 숨겨진 야망이, 저기 그 숨겨진 저기 연구소에서 뭔가 로봇들이 깨어나는 뭐 이런 게 지금 발생을 하고 있대요. 뭐 일단 4기체의 로봇이 갑자기 깨어나서 뭐 이렇게 닥터 와이디 연구소를 빠져나간다고 뭐 이렇게 대충 나오는데, 이 로봇들은 그들의 주인을 찾으러 떠난다고 하는데 그게 닥터 와이디겠죠. 근데 아까 영어 스펠링 보니까 닥터 와이디는 WILY인데 L이 두 번이나 들어갔네. 그 약간 오역이 된 점이 있네, 이제 와서 보니까.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롱맨 7을 현황을 진짜로 슬슬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오늘 안에 클리어를 할 수 있으려나 솔직히 모르겠다. 그래도 한번 해봅니다. 나는 16비트 롱맨 이후 시리즈는 자신이 없거든, 솔직히 말하면.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가볼게요. 아, 그래도 이 브금은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다. 저기 앞에 운전을 하고 있는 애가 오토라는데, 롱맨7부터 처음 등장해요. 그 롱맨 아빠 닥터 나이트의 저기 얼굴을 약간 닮다시피 만든 저기 조수 로봇이에요. 롱맨, 너에게 이 헬멧을 하나 주도록 할게. 점점점점점점점점점. 이게 아닌데. 그러면은 이게 니한테 맞을 것 같다. 가싱! 이거요. 아, 난 시작할 때 저 짤보고 저기 뭔가 했어. 나는 나름의 개그 요소를 넣는다고 넣었겠지? 아, 그럼 인트로 스테이지부터 먼저 갈게요. 아, 이거 훨씬 넘기지를 못해. 뭐 여튼 그런데 이거를 일단, 아 잠깐만, 나는 걱정이 되는 게 16비트 롱맨을 잘 못해. 그래서 좀 걱정이 있어요. 나 8비트 롱맨은 진짜 자신 있거든. 아, 그래서 모르겠다. 어떻게 될라나. 와이디가 저기서 튀어나오는데, 내가 봤을 땐 여기서 도망간 것 같아. 포획됐었다가 도망갔나봐. 자, 그래서 쫓아가라고 하죠. 잠깐만, 봅시다. 알아봅시다. 점프. 점프, 샷, 똑같고. 똑같네. 오케이, 갑시다.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는 방향으로 할게요.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괜찮아도 되나 모르겠다. 편하게 될까? 과연 오늘 안에 빡겜해야지. 어이씨. 아 잠깐만. 아 롱맨 세븐 너무 오랜만에 본단 말이야. 아 잡은 거지. 잡았지. 어 잡았네. 어 좋아요. 갑시다. 이게 원래 클래식 롱맨에서 인트로 스테이지가 없었거든. 인트로 스테이지가 없었는데. 아 이렇게 갈겨도 내가 이겨. 어차피 이렇게 갈겨도 내가 이기거든. 아 어 그럼 넌 누구냐라고 하는데 얘가 바로 포르테예요. 포르테가 세븐에서 첫 등장합니다. 세븐에서 처음 등장하는 저기 롱맨 캐릭터들이 많아요. 유난히 많아. 포르테? 나는 저 16자리 패스워드 아는 게 너무 짜증나더라. 자, 일단 여기 일단 4명 이런 식으로 열리거든요. 먼저 열리는데 일단 상성을 보도록 할게. 아,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클라우드맨 얘를 먼저 잡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요 전기가 정크맨을 가고 정크맨 가는 게 아마도 여기 그 뭐 버스트맨 가나? 버스트맨을 간 다음에 아마 요 프리즈맨을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충 일단 이런 상성을 갖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러면 클라우드맨 먼저 가도록 합시다. 난 개인적으로 롱맨7의 최고의 띵브금은 저기 클라우드맨이라고 생각해. 개인적으로는. 어? 자 그러면은 이게 날씨의 영향을 약간 받는데 점프가 밀리거나 뭐 그런 형상은 없어요. 아 나는 16m 롱맨에 너무 적응이 안 돼. 아이템 슬롯이 너무나 적응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이 롱맨 7이 8비트 롱맨을 하다가 되게 답답한 게 뭐냐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뭔가 움직임이 둔해. 그 캐릭터 그 저기 스프라이트가 커지면서 저기 뭐랄까 그 저기 너무 동선이 길어진다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있어. 너무 뭔가 둔해. 막 막연하게 그런 게 있어요. 이 8비트 롱맨보다 이 미묘하게 이 차이나는 조작감은 뭘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도 켜망을 할 수 있으면 해보는 방향으로 해봐야지. 오늘만에 켜망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빠르게 가봅니다. 오씨. 아 근데 밑에 바닥이 잘 안 보이네. 아 저 괜찮아. 어, 괜찮아요. 저 뭐야 저 뭐 있다. 뭐 있는데 저기. 아 보너스 있어요. 아우 좋아잉. 좋았죠. 오씨. 그리고 또 여기 롱맨 7에서 처음 추가된 게 나사가 나오는데 나사를 많이 모아서 아이템을 그걸 할 수 있어요. 저기 아이템 교환이 가능해. 파밍을 할까? 아! 아니 아까 바닥이 뭐야? 아 아까 바닥이 있었는데? 어 그래도 다행이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날이 맑아졌어. 아이씨 근데 저기서 죽는 게 아닌데 저기서 죽어버렸네. 아 미치겠네. 아, 그, 안 죽어도 될 부분에서 죽어버려가지고, 난, 그게 조금, 거시기하다. 근데,
뭐야, 이렇게 날이 맑아져도 바닥이 안 보이는 건 매한가지네? 아, 맵 참.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야곱야곱 요렇게 가야 돼. 근데 밑에 난 바닥이 있는 줄 알고 내려가는데 떨어져 버린 거지. 그걸 생각을 못한 거야. 아, 귀찮아 죽겠네. 오케이. 어, 빠르게 가야 되는데? 뭐야? 뭐야? 숨겨진 장소를 찾으라는 건가? 숨겨진 장소를 찾으라는 건가? 근데 뭐 주는 것도 없어. 뭐야? 뭐 주는 것도 없고 보이네. 어, 뭐 여튼 있으면 가봅시다. 뭐 뭔지는 모르겠네. 어, 뭐야? 어, 뭐야? 점프가 왜 안 돼? 아, 되네. 어, 깜짝 놀랐네. 아니, 뭔가 분명히 돌아가고 있는데 왜 안 되나 싶었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방제들 보이는 걸로 알고 진행을 계속해요, 잉. 아, 이 미묘한 조작감 진짜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갑시다 일단. 클라우드맨인데 얘는 스테이지가 넓은 게 약간 불편하다면 불편한 요소가 있어. 이런 스테이지가 원래는 저기 원래 8비트 노면에서는 이런 형태의 스테이지가 없었거든. 오씨, 아 미친. 아! 아! 잠깐만. 오씨! 얘는 주된 저기 무기가 그거예요. 번개? 썬더 스트라이크인가 그럴 거야, 아마 내가 알기로. 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왜 패턴을 다 까먹었네? 아, 미치겠네. 잡았죠? 아, 이렇게 일단 첫 보스 클리어 하나요? 아,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렸다, 잉. 이, 너무, 잔 컷신이 너무 많아졌어. 롬의 세븐이. 그래서 뭘 할 때마다 되게 부끄러워. 썬더볼트. 썬더볼트를 획득을 했어잉. 그 다음 상성이 정크맨이었나? 정크맨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오씨, 시작하자마자 첫 탈 맞냐? 어떻게 된 게? 잠깐만, 잠깐만. 오! 어, 뭐야? 아, 저 이거 16비트는 너무 애매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저기 특유의 애매한 게 있어, 그 저기. 내가 지금 이 발판을 밟고 있는 건지 어디까지가 저기 안정선인지 그걸 구분하기가 되게 애매하거든? 아! 아, 나와봐, 나와봐. 아, 깔짝대지 말고 나와봐. 아, 그래도 파밍은 된다잉. 어, 일단 갑시다. 오씨. 아, 저거 뭐냐? 저게 바퀴벌레야. 뭐야?
물방개 같이 생기긴 했는데 바퀴벌레 같기도 하고. 오케이 갑시다. 몬스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갑자기? 아 뭐요? 뭐요? 엉 죽여버랑. 저게 번개가 번개를 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 잠깐만. 아 맞다 이걸 쏘는 거였구나. 저걸 쏘는 거였네. 이거 여기서 와서 이렇게 번개를 쓰면은 저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해요. 그래서 올라가기 아주 편안하게 돼있지. 어? 아 벽이 있는 줄 몰랐네. 내가 깜빡하고 있었다. 올라가는 거는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저기 벽이 있는 줄 몰랐네. 아까 세 번째였나? 사다리가? 한 번. 그리고 두 번. 아 여기다! 오씨 죽을 거였네. 또 있나? 어 또 있네? 아 저기 Z인가? 아 Z네. 오케이 Z 아이템을 일단 획득하고 가요잉. 아씨 괜히 잘못 올라가가지고 죽어버렸네. 추한가? 어 뭐야? 아까비. 아 고맙습니다. 아 근데 나도 아까워요. 아니 안주 설마 내가 아까 죽은 것 때문에 저기 까비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아 뭐 아무튼 그래요. 안 죽을 수 있었는데 죽은 거는 되게 아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괜히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였거든. 고맙습니다. 잠깐만 이게 이걸 바닥을 타고 가는가? 아 바닥을 타고 가는 건 맞긴 맞긴 맞네. 이거 뭘 어떻게 잡았더라? 어어어 하 맵 디자인 진짜. 오케이 아 귀찮어 갑시다. 아깝스. 오케이 뭔 말인지 알았어. 아 그럼 정크맨이요 두 번째 보스거든. 상성 가요. 아 그럼 전기 잘 통하죠. 상성 갑니다잉. 상성 가요. 슬라이딩스 상성 가요. 슬라이딩스 상성스 슬라이딩스 상성. 오졌다잉. 아 좋아요잉. 오졌어잉. 어 머리에도 기를 모아야지. 이 끝머리를 올리는 것이 포인트지. 아, 어쩔 수 없습니다. 보스는 상성에는 쥐약이거든. 그렇습니다. 보스에는 쥐약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아, 컷신이 왜 이렇게 많어? 무기 얻었습니까? 무기 얻은 거지. 아, 귀찮아 죽겠네, 진짜. 갑시다, 일단. 정크 실드를 획득을 했어요. 갑니다. 자, 그 다음이 아마 내가 알기로는 여기 버스트맨이 상성일 거예요. 정크 실드가 아마 여기에 맞을 거예요. 버스트맨 갑니다. 여기 버스트맨 부금도 아마 내 기억엔 괜찮았던 걸로 아는데. 버스트맨 부금도 괜찮지. 사실 클라우드맨 부금이 제일 좋긴 한데. 아 잠깐 클라우드라고 하니까 맥주 먹고 싶네. 클라우드는 맥주가 갑이지. 아 뭐 여튼 맥주 얘기해서 미안한데 모튼역 크레인 클라우드 부금 좋다고. 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잠깐만 분기점이 있네? 분기점을 어떻게 가야 되지? 이렇게 해서 먹고. 아! 아! 뭐야! 헐 이켄이네. 저 이켄 어떻게. 이켄 미치겠네. 이켄 써야 되는데. 이켄 먹기도 힘든데 지금.
아, 이 시점에 이캔 너무 먹기도 힘들단 맨. 어떻게 해? 뭐야, 잠깐만. 어떻게 가, 이거? 뭐야? 뭐야, 어떻게 간 거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가야 돼?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 아, 아니구나. 아, 밑으로 가는 거구나, 이거. 밑으로 가는 거네. 갑시다. 아, 밑으로 가는 거였구나. 헷갈린다, 되게. 아. 아, 저 안전모 저 좀, 아. 나와, 나와. 나와, 임마. 귀찮아 죽겠네, 아. 갑니다잉. 중간 보스네. 킹단 모네래. 아, 역시 연사가 답이지. 아, 그 기모아서 쏘는 것보다 연사가 답이지, 역시. 아, 편하네. 아, 연사 오셨다잉. 아. 아, 그냥 안 죽이는 게 낫겠다. 차라리. 뭐야. 안 죽이는 게 낫겠다. 그래야지 데미지를 덜 받지. 어, 잠깐만. 어, 이게 있으면 약간 움직이기가 짜증나는데? 아, 그냥 제트 써. 귀찮으니까. 오오오, 씨, 깜짝이야. 죽을 뻔했네. 어, 뭐야. 아, 진짜 왜 이렇게 와리가리해. 아, 귀찮아 죽었어. 아, 씨. 그렇지. 뭐야, 여기도 밟아야 돼? 아, 또 사라지는 말판 나오죠? 여기서도 사라지는 말판이 나오다니. 16비트 롱맨은 이 그래픽 픽셀이 많아져가지고 어디가 한 칸인지가 구별하기가 참 애매해. 응! 그 다음! 오오, 아, 반야민이야, 응? 아, 좋다잉. 갑시다. 그 다음이, 여기서, 어? 어, 문자네? 저 문자를 어떻게 먹어야 되냐, 여기서. 오케이. 아, 좋아요. 문자 먹었어잉. 저게, 모으면 뭐가 좋지? 근데? 모으면 뭐가 좋아? 뭐 먹는 것 같은데, 아이템 하나를 뭐 얻는 것 같은데, 뭔지를 모르겠네? 아. 아, 애매해. 어, 이렇게 해서. 아니야. 보너스 안, 아, 보너스 난다. 저 에너지 안 먹어도 되겠다. 오, 씨. 오, 죽을 뻔했네. 언제 돌아오니? 내려가자, 내려가자. 오, 씨! 오, 숨 쉴 뻔했네. 오케이. 이렇게 타고 가는 거지. 아까 한 번 땅 내려갔다가 저기 물 잠겨가지고 죽을 뻔했다. 큰일 날 뻔했네. 갑시다. 버스트맨이에요. 상성이 맞나 안 맞나를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죠. 상성이 이거일 텐데. 뭐야, 상성 안 맞나? 뭐야, 상성 안 맞나 봐. 오! 와, 잠깐만, 상성이 아닌가 봐. 이거 어떻게 해? 아, 미친. 그러면은 요걸 먼저 가는 게 아니라 프리즈맨을 먼저 가야 되는 거야? 아, 잘못 생각했다. 아, 그러면 연사도 갈게 해야지. 뭐 방법이 있냐? 오씨. 아, 그래도, 아! 오씨. 숨 쉴 뻔했네. 오. 깜짝 놀랐네. 오씨. 아, 얘는 근데 패턴이 조금 크네. 좋다! 아! 씨!
아, 아니 상성 없으니까 이렇게 불편하냐. 아, 씨. 위험했다, 해, 아까. 아. 와,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어, 상성이 있으니 다행이지.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어우. 어우. 아, 아무튼, 제가 너무 오랜만에 해봤기 때문에 상성이 아니었던 걸로. 그러면 정크 다음이 프리즈도 가네. 근데 정크 다음에 쓰레기가 어떻게 얻으면 이겨? 그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상성이 그렇게 되지? 폭탄이 얼음을 깨거나 뭐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난 요렇게 요렇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얘들 깨고 밑으로 갔어야 되네.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그럼 일단 여기 남아있는 애들 중에 프리즈맵 남았는데 여기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어우 씨 큰일 날 뻔했네. 순서가 있다기보다 상성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얘를 먼저 잡고 얘를 먼저 잡고 얘를 먼저 잡는 식 이런 식으로 가위바위보 형태로 상성이 있어. 상성이야 상성. 그래서 그 순서대로 가는 거야. 롱맨은 상성이 있거든. 그런 거지. 근데 차지샷으로 기모아가지고 이렇게 쏘는 거보다 귀찮으니까 연사 쓰는 쪽이 오히려 더 잘 먹히는 것 같다. 야 연사 써야겠다. 귀찮다. 아 연사 너무 좋아. 진짜 이 클래식 저기 뭐야 아 클래식 롱맨 저기 레거시 컬렉션 2가 진짜 좋은 게 연사 기능 있는 게 진짜 짱이다. 아 연사 기능 진짜 너무 편안하네. 오케이. 아 이렇게 가요잉. 슬라이딩으로 가면 돼잉. 요 저 떨어지는 어 아 어둠도 밟고 갈 수가 있어잉. 밟고 갈 수 있는데 여기서 얼음 떨어지는 거 밟고 이렇게 가죠. 나와봐 임마. 아! 오 오케이. 오 없어지면 안 돼. 어? 아 데미지를 너무 많이 받는데? 어딜 먼저 가야 돼? 우와! 아우! 아! 아우 위에 뭐 있는 거 같은데 위쪽으로 갈 걸 그랬나? 아씨 위로 갈 걸 그랬네. 아, 아, 저 다시 들려야 되지 않나? 저 아이템 모으려면. 아 귀찮어. 아 귀찮어. 아, 아 위로 갔어야 되는데. 아 귀찮아 죽겠네. 아 귀찮맨이야 진짜. 아 귀찮다. 왜 이렇게 귀찮냐? 아우 씨. 오 댕댕이. 어, 댕댕이 아이템스. 좋아요. 댕댕이 아이템스. 아. 저게 댕댕이가 저게 무기, 아마 아이템 찾아주는 기능일 거예요. 근데 이게 세븐밖에 없는 이유를 알겠다. 별 필요가 없거든. 아이템 저거 찾아주는 거. 사실 별 필요가 없어. 오! 아! 귀찮네. 나오렴. 오케이 됐죠. 이캔 먹으려면 잡을 수밖에 없어. 아 귀찮다. 근데 이캔이 없으니까 이캔 하나라도 먹어야지. 어 뭐야 뭐야 왜 안 올라가? 어? 아니 아니 왜 사람이 이상한데? 높이가 아 됐다. 아니 높이를 너무 애매하게 만들어놨어. 아 이제 저기 아 이 픽셀이 너무 많으니까 이 블록 밟히는 구간까지가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겠네. 16비트는 아 8비트 공면을 너무 많이 한다 내가. 갑니다잉. 보세요. 그러면 아까 그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잠깐만 이게 그거겠지? 상성이겠지? 그렇지. 아 이게 상성이었네. 아 여기가 상성인데 그러면 거꾸로 왔네. 아이고 씨. 상성 먹었어. 아 상성이나 먹었나. 이거 먹고 떨어지세요. 아 좋았다잉.
팔로우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캐릭터 속성이 바뀐다기보다는 그거지. 저기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 내가 캐릭터 저기 보스들 잡고 나면 얻는 그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가 다 달라. 개성이 다르고 그 무기에 따라서 상성이 다 먹히는 게 있어. 딜이 많이 들어가는 거, 그런 거 있, 그런 거. 일단 슈페 명작이죠. 슈페 명작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친하진 않습니다. 16비트 롱맨 쪽으로는 친하진 않아요. 저는 8비트 롱맨과 아주 친합니다. 저는. 뭐 그렇죠. 일단 4보스를 다 잡았네. 집에 온 걸 환영한다 롱맨. 박사 양반, 그 포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시오? 그의 액션은 아주 남다가 보이는 것 같구나. 대충 이런 느낌인데, 우리의 적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단다. 뭐야 이거? 빨리 여기를 빠져나가야겠다 롱맨. 알겠습니다. 하고, 아 뭐야, 중간 스테이지도 있네? 아 중간 스테이지도 있었나? 중간 스테이지도 있나보네. 아 깜고 있었다. 나는 다음에 또 뭐야, 거츠맨이 왜 나와 여기서? 쟤 롱맨 1에 나왔던데? 에? 아 다 까먹었어. 얘 보니까 알겠다. 얘 어떻게 잡더라? 아, 쟤 저거, 쟤는 차지로 잡아야 되나 보다, 차지로. 아, 귀찮어. 아, 얘 나 연사가 좋은데. 아! 아, 귀찮맨. 그렇지. 오! 아, 귀찮맨. 아! 아! 아, 안 맞아, 총알이! 총알이 안 맞아! 아, 나죠! 어, 짜증나! 아씨, 무슨, 뭐, 패턴이 이래? 아씨, 귀찮아 죽겠네. 그렇지, 차지자지. 그래도 범위는 넓으니까 이렇게라도 잡아야지. 그렇지, 좋았다 좋았다 매니아. 일단 중간 스테이지는 여기까지 깼고, 또 다시 가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4보스들이 추가로 더 등장을 해요. 자, 일단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처음 4보스를 잡아봤어요. 그러고 나서 인트로 스테이지, 중간 스테이지까지 지금까지 6개 스테이지를 일단 깬 거나 다름이 없어요. 자,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가도록 할게요.